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남근입니다. 발표문이 그 프로시딩에 있습니다만 좀 분량이 많습니다. 2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민속학사의 방법론적 성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 목적인데요. 오늘 발제 목적을 보겠습니다. 왜이 문제를 32년 조선민속학계 민속학 90년을 다루는지는 저는 한국민속학의 성립 기반으로서 이 조선민속학과 조선민속학계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조선민속학 그리고 그 학술단체를 주도한 세 분입니다. 손진태, 송석과 아키바 다카시의 성과를 기점으로 한국민속학사의 방법론적 성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사람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졸제라든가 졸고를 통해서 제 좁은 소견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자의 조선민속학이 50년대 이후 우리의 민속학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얽어매 왔는지 원론적 방법론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서 민속학산의 일단을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입니다만 여기 목차의 2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2번은 손진태 선생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고요. 3번은 송석하 선생, 4번은 아키바 다카시에 관한 겁니다. 2번, 3번 중심으로 종합 토론 시간에 아마 다른 발제자분들께서도 주로 2번, 3번에 관한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서 2번, 3번에 중점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까지 하기에는 20분 안에 제 실력으로 소화를 못할 것 같고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진태 선생인데요. 해방이 되면서 해방 전에 조선민속학에서 해방 이후에 민족문화학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살필 수 있는 두 대목이 48년에 상제된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인데요. 첫 번째 인용한 부분은 익히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민속학은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그리고 민족문화는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민중의 문화를 가리킨다. 그리고 민속학의 명칭의 부당성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도 이걸 민족 문화학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서론에서 맨 첫머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단을 읽어보면 민족 문화학이 아니라 민중 문화학이라고 부르면 정합적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민족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서문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또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책은 일제시대 때 썼던 논문 중에서 알짜배기 18편을 추려가지고 약간의 수정 보필을 가피를 해서 상제한 책입니다만 맨 뒷부분에 각 논문에 먼저 발표된 잡지 명과연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당의 여러 논문을 동학재구는 보아주시지 말라는 뜻이다. 내 자신의 방법론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과거의 논문은 전면적으로 일단 폐기하려는 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보지 말라 하셨으니 두 개를 대조해보는 게 후학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찾아가지고 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나름 꼼꼼히 대조를 해본다고 해봤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의 통설로서 얘기되었던 자연스러운 귀결, 해방 이전의 학문에서 해방 이후에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자연스럽게 귀결했다라는 게 성립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적 영역 역시 식민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명쾌하게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아닌가. 그의 학문 사상의 결정체인 민족문화학과 식민족주의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전에 봤던 민속학에서 민족문화학으로의 부자연스러운 계층 그리고 방법론의 변화에 가탁한 과거의 소고 이건 조금 이따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민족주의 자기 현실적인 주창. 조선민족사개론 책의 서문을 보게 되면 첫머리에 내가 신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조선사를 기술하기 시작한 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무렵이었다.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태평양 전쟁 발발 전후에 손진태 선생의 발화를 보게 되면 대단히 대동아 전쟁을 찬양하는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자기 알리바이 같은 이런 주장으로도 읽어볼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해방 공간의 손진태가 식민지의 과거와 나눈 대화의 모호한 그림자들과 좀 드리워져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민족의 재발견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호남, 일제시대 때는 호남민족설을 주장하다가 해방 이후가 되면 단일민족신화로 이렇게 탈바꿈을 합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을 한 대목씩 가져왔습니다. 26년에 조선 상고문화의 연구입니다. 손진태 선생의 주전공이라고 할수 있고 고대사 전공이었죠. 일본 와세사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만 조선민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의 이주 혼혈에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거고 우리 민족 문화의 기초 구성이라는 것도 그런 대단히 이런 것들이 혼종화된 거다. 이런 주장. 그리고 민족의식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족의식이라는 건 대한제국기에 들어서 비로소 국민들 사이에 민족의식이라는 게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20년대 후반, 중후반부에 펼치고요. 해방 이후가 되면 그 밑에 인용한 부분입니다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단히 단일민족 신화적인 이런 논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탈바꿈하게 된 배경이 뭘까? 하나는 첫 번째는 학문 외적으로 이건 역사학 쪽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만 해방 공간의 중도 우파적인 요즘에 와서는 중도 우파도 아니고 대단히 극우 쪽에 가까운 우파 쪽이 아닌가라는 새로운 학설들이 역사학 쪽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도 우파적인 정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거다. 뒷부분은 이제 제가 주장한 건데 학문 내적으로 보게 되면 만선사학의 지근거리에서 시라토의 구라키치하고 동양문고에서 상당히 체일 기간에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 반 정도를 같이 지내게 됩니다만 이 만선사학의 지근거리에서 타율적 조선사상을 추수해버린 해방 전의 민족문화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내거나 혹은 은폐하려는 학문 내적인 정치 논리가 작동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론의 변화에 가탁한 과거의 소고가 결국은 그 해방 전의 글하고 해방 이후의 글을 꼼꼼히 대조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고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 동조론이라는 말로 우리가 뭉뚱그릴 수 있는 조만 동조론으로 이렇게 규결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그 참고문에 있는 제 졸고를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오늘 좀 특히 토파보고 싶은 거는 소각은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첫 줄에 그런 정의입니다. 이게 이제 민족문화를 민속학의 대상이나 목적으로 전경화하고요. 50년대 이후 후학들에 의해서 반복 확대 재생산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민속학의 대상 목적 사명 의 일체를 담보하는 정원적 명제로 전제 전화가 되어 왔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오래전에 이장섭 선생이 한국민속학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민족문화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지적을 일찍이 합니다. 민족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관심의 과잉과 그 선동적인 사회교육적 기능을 일찍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학계에서 실제로 선학들의 실명을 전부 거명하면서 대단히 꼼꼼하게 비판했습니다만 도외시했다고 할까요? 묵살했다고 할까요? 반론도 펼치지 않고 그렇다고 수용도 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제 90년대가 되게 되면 세계화라는 담론이 등장하고 세계화 속의 주체성 확립 그리고 금세기 유네스코 체제야 민속의 체제하에서 민속의 유산화를 명분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관심이 유지 강화되어 온게 한국의 주류 민속학의 흐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민속문화를 문화의 본디 모습을 통해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 민속학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중요한 사명을 민속학술단체 연합회 차원에서 구현하려고 한 학술대회가 2009년에 한국민속학자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도 저도 발표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그 글이 여기 민속학 민족문화의 탈신화라는 글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문화의 정체성 혹은 원형 본질로 바꿔도 좋습니다만 이거는 역사적 심도를 지닌 민속의 저편 어딘가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 등에 의해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서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것. 그런 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성물을 민속문화의 본디 모습을 통해 포착하고자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허구적 진실이 언제 누구에 창출돼서 어찌 활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 거지 사회정치적으로 그 배후의 이데올로기가 어찌 작동하는지를 성찰하는 게좀더 유의미하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족문화를 강조했던
선학들의 성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적 기점은 손진태 선생의 민수학 규정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민족문화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문제의식은 한국민수학의 고갱이로 줄곧 계승돼 온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 계승 방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방전에 호남 민족세력에 기초한 남북방 문화를 확대 심화한 것. 대표적인 게 김택규 선생의 한국 기층문화 영역론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손진태가 해방 공간에서 되풀이에 강조한 단일민족 신화를 이어받은 것으로 최근 임재 선생이 왕성히 펼친 자생적 민족문화론이 그 적통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계보 분석에 이어서 문제 삼은 게 민속의 동질성과 지속성이었고요. 이건 민족문화학의 정언 명제를 뒷받침하는 암묵적인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질성과 지속성은 성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주장했고요. 두 가지 물음을 제기를 했습니다. 뒷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간 다양한 생활조차들이 민속을 객체화하고 전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문화의 재맥락화와 탈맥락화가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물음을 제기해봤습니다. 이 물음에 하고 관련돼서 주목되는 게 정수진 선생의 글로벌 시대의 한국 민속학과 로컬리티의 관계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이거는 2012년도 한국 민속학자대회에서 그때 글로벌 시대를 주제화했습니다만 기획 주제가 거기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이 아파두라의 아르준 아파두라의 현대 사회의 유동화론에서 초점화한 로컬리티의 여과지로 임재와 남근호가 펼친 일련의 논쟁을 걸러내며 전자의 신자유주의 비판과 그 현실 인식에 기초한 본질주의 민속학의 의의와 의미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뒷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로컬의 민속을 낭만주의적으로 이상화하거나 로컬 문헌을 본질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펼치고요. 결론적으로 글로벌화 그리고 이제 제 글도 인용해서 상부적 결합으로 이제 두 개를 좀 결합을 시켜보려고 했던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화와 국가주의의 벡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로컬을 기점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생활 세계를 대상화하자. 그 미시적 현장에서 삶을 꾸려가는 생활자들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다성적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아울러 로컬리티가 구성되는 국면과 과정을 차분히 응시하자. 그리하여 글로벌화의 거시적 구조 변동을 재사유할 수 있는 균열의 틈새를 마련하고 그 틈새를 민속학적으로 분별하는 언어를 개발하자. 이거야말로 오늘의 현대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민속학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농촌 관광과 지역 만들기 등에서 비판적 연구를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생활자주의로 좀 묶어보면 용어로 묶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자주의 인식과 접근은 최근 한국 민속학계에서도 점차 확산하는 추세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기 안 오신 것 같은데 안동대 이진규 선생이 경북 영양군에서 오랫동안 그 장기 체류하면서 농밀한 현장 연구를 토대로 이런 연구를 일련의 연구 성과들을 유의미한 연구 성과들을 산출하고 있어 보입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송석하 선생 쪽으로 논의를 좀 옮기겠습니다. 조선민속 창간사에서 민속의 소멸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한국의 주류 민속학사는 이 소멸의 이야기를 명분으로 민속 구제의 의지와 욕망을 제도화한 과정 이렇게도 얘기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속학을 세계 여타 민속학과 구별짓는 특징의 하나로 저는 민속의 문화재화를 꼽을 수 있다 것다고 보는데 이것도 이 소멸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명분과 논리가 대개 3단 구성인데요. 우선 각 지역의 민속이 일제 식민지와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풍전 등화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에 민속학이 나서 그 로컬 민속을 구제,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의 여가장치에 걸러 국가공인의 내셔널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그 결과 인멸의 위기를 극복한 민속이 민족문화의 원형적, 혹은 2015년인가요? 분법화돼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형이나 원형이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만 이 원형적 전형적 표성으로 거듭난다.
한국민속학은 이런 명분과 논리로 지난 60년 동안 민속의 문화재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 원형적 실천의 단초를 송석하 선생이 식민지기에 추구한 조선민속학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관계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부연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향점인데요. 두 선생님께서 두분다 민속을 고속의 잔존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목표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손진태가 민속 잔존문화, 조선 상고문화의 역사적 재현에 힘을 기울인 데 비해서 송석하는 단지 과거의 재현뿐 아니라 조선 민속의 부활과 재생을 꾀했고 그것을 신문화 건설의 토대로 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민족문화의 토대로 모태로서 고래의 민속을 재음미하고 그 초석위에 조선의 장래할 문화를 건설코자 했는데요. 그런 실천적 대단히 실천성을 강조한 송석화 민속학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실천적 문화민족주의의 유토피아야말로 민속을 문화재로 전환하는 사상적 배경이다. 이렇게 읽어봤고요. 또 하나는 관심사입니다. 뭐 익히 알려진 대로 민속예술 향토오락이 주전공입니다만 이게 이제 30년대 중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제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부흥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오락론은 이제 확장이 되고요. 그래서 학술적 연구가 꼭 사회적 실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게 특징이겠습니다만 이런 실천의 결절점이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치러진 민속예술대 조금 이따 전경국 선생님께서 아마 거론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20여 년 후에 연례하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효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회장에 오른 여러 민속예술은 문화재법 시행 후에 대부분 중요 무형 문화재로 우선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민속의 문화재화를 촉발하는 원형적 실천으로 송석하의 조선민속화를 지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위계적 구도인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속예술대 38년 이 대회 직후에 감상평을 일간지에 이제 기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출연 종목들 하나하나 다 거론하면서 깨알 같은 지시와 이 비판과 평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시대 호흡에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은데 이것은 당사자들에게도 말하였거니와 반드시 주도한 용의에 준비하여서 주도한 용의는 당연히 전문가인 송석화 선생이라든가 민속학자들의 지도 편달에 의해서 재임 및 재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갈무리합니다. 유사한 지적 언급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교시적 평화는 60년대부터 90년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심사평과 관람기의 본보기로서 민속예술의 당자들 곧 연행 주체들을 지도하려는 담론 조건의 예고편을 보여주어서 흥미롭습니다. 이 위계적 구도는 민속의 문화재화를 추동해온 민속학의 실제적 힘이 아닐까 싶고요. 아니 그것이야말로 본질주의 구제 민속학의 체제화에 주어진 반대급부로서 기실 민속예술의 본원적 딜레마를 도외시한 비학술적인 권위의 좀 낡은 버팀목이 아닌가. 학술적이지 않습니다. 실은 민속예술에 대한 비판이 몇 가지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속성을 원형성으로 바꿔도 좋겠습니다만 민속성의 방점을 찍을지 예술적의 방점을 찍을지 일찍이 이두현 선생이 이런 딜레마를 토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유산으로서 민속의 문화재화뿐만 아니라 민속의 풍속화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잘 알려진 38년의 민속에서 풍속으로라는 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민속에서 풍속이라는 게 인멸의 길을 밟는 묵은 것에 새 옷을 입혀서 새 호흡을 시켜 현대에 부활시켜 사회 정책상의 공리를 추구하자라는 것이겠죠. 결국 이런 조사 연구는 경세재민의 오락 선도론으로 민족오락론으로 30년대 중후반, 40년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민속의 풍속화론과 그것에 기초한 사회적 실천의 정치성이겠죠. 송석화가 특히 강조한 사회 정책상의 당면한 공적 입장이 당절의 식민지 정책과 어떤 연관을 어찌 갖는지 그 공액의 유무를 비롯한 관련성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고요. 실제로 이제 농촌오락의 조장과 정화에 대한 사견을 비롯한 일련의 오락선도는 그 사회적 실천에는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후생운동 등등과 직간접적으로 연동하는 대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부가 반도 향토의 건전오락론을 이제 무라야마 지준이 발표를 합니다. 41년 초부터 친일 잡지에는 그 건전오락의 진흥 방안에 관한 특집 구성과 다 좌담회가 줄을 잇습니다. 이른바 신체제야의 생업보고 건강보고를 위한 오락진흥과 그 대책강구
손진태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 손진태 선생이 이런 대단히 실용적인 사회 참여적인 발언을 잘안 하고 대단히 절제력이 있는 순수 학구파에 가까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때 뭔가 현실 참여적인 발언을 합니다. 조선의 전통 문학을 주목해서 식민지 조선의 구구 체제를 충격 체제화하자 이런 주장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구구 체제라는 우리의 전통 문화고요. 구체제라는 건 신체제 이전에, 그러니까 10년부터 30년대 후반까지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구구체제를 40년대 이런 총력체제, 30년대 후반 이후에 총력체제로 바꾸자. 그런데 전통어락을 활용하자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와 같은 특집과 자담회에는 식민지 당국자는 물론 민간의 연구자들도 다수 참가합니다. 송숙화 선생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나갑니다. 조선 민중의 정서 만족과 정조 함양 및 내일의 신정력 창출을 위한 건전 오락의 여러 진흥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속의 풍속화와 그 실천적 문화민족주의의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제 글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민족주의하고 식민주의가 대단히 이항대립적인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는 동형구조라는 것이죠. 사상적으로 봐도 그렇게 큰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금융의 성찰적 과제를 다음에 두 가지 사안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풍속 민속 개념과 그 정치성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민속의 풍속화론에서는 이 양자가 일종의 대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민속은 과거의 잔존물이고 풍속은 현실의 실제라는 인식이고요. 전자는 물론 영국산 포클로의 근대적 번역어고, 후자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 고대부터 줄곧 공유해온 정치적 용어입니다. 서구의 포클로와 폴크스 근대가 박래하기 이전,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뭐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만, 민속과 풍속이 근사 개념, 비슷한 개념으로 병용되어 왔습니다. 보다 널리 쓰인 건 풍속이었고요. 이 풍속 민속은 피치자에 민생을 비롯한 민습, 민성, 민풍, 민심, 민정, 민간 등을 포괄하는 용어. 우리 한국 문헌 중에 민속의 초출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민속이 환강해서 작재 도솔가라는 도솔가의 배경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민속은 실은 민간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민속으로 이해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두루 쓰였고요. 요컨대 교화 계몽 대상으로 어리석은 백성을 바라보는 치자의 정치적 현재적 시선의 피사체이자 풍화의 실제 권력이 작동하는 실생활의 현실, 일상이 곧 풍속이자 민속이었습니다. 한자 문학에서 문제는 이러한 풍속 민속 개념의 정치성에 대한 송숙화의 인식입니다. 가령 민속에서 풍속으로 달포 뒤에 나온 총독부의 민주오락 선도방침이 나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을 내겁니다. 그 다섯 번째 조건 중에 민속에 알맞은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토파보면 이 다섯 번째 선도방침에 보이는 민속은 문맥상으로 민중의 생활 형편과 인정 세태 등을 의미하겠는데, 그점 민속의 풍속화론에 민속 개념보다는 풍속 개념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이러한 풍속 민속 개념의 식민주의와 회수적 전형에 대해서 송속화의 조선 민속이 과연 자극적이었는지, 총독부의 관방 민속학이 펼친 여러 가지 풍속 민속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30년대 후반의 총력 체제 하에서는 체제지향적인 민속의 풍속화론도 있습니다만, 체제 비판적인 김남천의 일련의 풍속론이 그렇습니다. 거의 시기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다르죠. 이런 비판적인 풍속론도 펼쳐져 있습니다. 이 양자의 사상적 차이에 대해서도 그무 좀 분석적인 고찰을 해서 보수적 사회이론으로서, 이건 바우징거가 일찍이 70년에 지적한 말입니다만, 보수적 사회이론으로서의 민속을 점검하는 데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짚어볼 거는, 주의하시다시피 90년대 이후 한국에선 민속의 현대적 변형론이나 재창조론이 민속학계를 풍미했습니다. 금세기에 들어와 한때 문화의 자원화, 콘텐츠화 붐이 편승해서 더욱 위세를 떨치기도 했는데요. 그 원점은 송숙화가 강조한 민속예술의 현대화론과 그것을 일반화한 민속의 풍속화론일 것 같고요. 그런 현대적 변형론과 재창조론 역시 송숙화의 경우처럼 변형과 재창조의 주체로 민속의 생활자가 아닌 민속의 연구자를 상정하기 일쑤인데, 이런 엘리트주의에 터잡은 이계적 구도의 견고한 포지셔닝이야말로 우리가 성찰적으로 해쳐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아키바다카시인데 시간이 2분 남았다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핵심은 조선사회 문화의 이중구조 모델일 것 같고요. 이걸 띄운 게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동경대 문화인류학과에서 교편을 잡았던 이토아비도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고 진도 연구자 70년대 이후에 재개되는 일본의 사회 인류학, 문화인류학의 한국적인 한국연구회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면밀히 아키바의 이런 글들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아키바가 펼친 이중 조직론, 이중 구조론이 아니고 이중 조직론인데 아키바의 표현을 빌면 귀결점은 유교문화, 모속문화의 상호적 관계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무적 원리의 중요성, 곧 무속 전통을 강조하는 데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5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는 건가? 이제 대표적인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길성 선생, 대단히 한국 민속학자, 일제가 조사한 것은 저 자료적 가치가 없다 아니면 그걸 묵살하면서 알게 모르게 갖다 쓰는 한국 민속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밝혔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성래 선생이 잘 알려진 글입니다만 90년대 이 무속 전통의 담론 분석을 통해서 명쾌하게 모범 답안을 제시했던 것 같고요. 물론 김성래 선생의 이 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미 제 글을 통해서 제 생각을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결론으로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생산적인 민속학사란 모름지기 작금의 민속학 연구가 봉착한 방법론의 한계나 폐쇄 상황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되짚어보는 작업이겠습니다. 민속학의 현재 상황에 의문이 생기고 눈앞의 문제와 씨름하는 방법에 위험함과 곤란함을 느끼는 까닭에 그것들을 초래한 요인을 학문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성찰해보려는 것. 다시 말해서 기왕의 민속연구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었던 대상이나 현상과 그 원인의 포착, 이른바 패인의 분석과 함께 민속학 그 자체의 자명성에 대한 의문을 풀어내기 위한 회고의장이 민속학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칠게나마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 민속학사를 되돌아본 까닭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의 본질주의 프레임이 독사로 기능하며 민속학의 비판적 인식, 창조적 사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질주의 민속학은 오늘의 탈근대적 전기후지구적 사회 상황을 포착하고 현재의 다성적 생활 주체들을 이해하는 데 별로 유용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조선민속학 그리고 그 학술단체의 핵심 인물들을 기점으로 한국 민속학의 방법론적 성찰을 시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하나는 손진태의 민족문화학 이후 확대 재생산되어 온 민족문화의 정체성론. 두 번째는 송석하의 실존적 문화직 민족주의에서 발원하는 민속의 문화재와 풍속화. 세 번째는 아키바의 조선민속학이 긴박한 무속전통론의 식민주의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3자의 요구가 끝입니다. 결과 학문의 사상적 존립기관과 관련해서 문화민족주의에선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의 관계성을 비롯한 민속학 연구의 체제화가 그 무의 성찰적 과제를 좀 부각한 그걸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주의 민속학을 탈각한 새로운 한국 민속학의 프레임 구축이 중요한 실천적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전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자각하면서 후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가령 종래의 주체 없는 민속연구에서 다성적 주체들의 일상탐구나 생활의 이해로 방법론의 얼개를 만약에 새로 조직하자고 할 경우에 민속을 가름한 그 일상의 생활세계를 어찌 민속학적으로 대상화할지 생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오는 8월 19, 20일에 실천민속학회 정기 학술대회가 있습니다만 거기 기획 주제가 21세기 민속학의 위치를 묻답니다. 그래서 총 14분이 이틀에 걸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도대체 금세기 20여 년 동안 우리가 뭘 해왔고 뭐가 문제인 건지 앞으로 어디 가야 되는 건지 민속학의 위치를 좀 자세하게 꼼꼼히 점검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이 학술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